이전니에서 나오는 주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벌스 부분에서 E-7을 잡으신 상태에서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 3, 1, 2, 3. 다음 코드로는 C-9 코드를 잡으신 상태에서 5번 줄을 루트로 5, 3, 1, 2, 3. 천천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 3, 1, 2, 3. 5, 3, 1, 2, 3.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D 코드를 잡으신 상태에서 D를 잡으신 상태에서 4번 줄 3, 2, 1을 동시에 튕기시고 딴, 따 퍼거시브를 살짝 넣어주시고 찹해주시고 G코드를 잡으시고 6번 줄을 루트로 코드를 컴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개의 코드를 이어서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릿지 부분에서 쓰인 스트로크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7을 잡으신 상태에서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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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C-9을 잡으시고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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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두 개의 코드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D코드를 잡으신 상태에서 다운 업 다운 업 G코드를 싱코페이션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개의 코드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G코드 다음에 나오는 리듬을 더 넣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조된 부분에서 쓰인 스트로크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샵 Add9 코드를 잡으시고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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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음으로는 D샵 애드나인 잡으시고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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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두 개의 코드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F마이너 코드를 잡으시고 한마디 코드 패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코드를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트로크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